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종목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우리 주래곤 선수가 두산중공업 엘리어트 파동상에 이게 5파 진행 중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닥터K가 앞전 방송에 방송을 했다시피 자 여기 보면요 필살기 7회 방송에 팁6라고 엘리어트 파동은 완성된 이후에 파동이 많이 완성된 이후에는 급락할 수 있으니까 매수를 자제하시라가 기본이거든요. 자 먼저 두산중공업의 예를 들기 전에 셀트리온 제약의 예를 들면 먼저 눈에 확연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옛날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구간이에요. 자 요렇게 보니까 엄청난 하락하죠. 다시 돌아서는 시점까지만 보자면요. 1, 2, 3, 4, 5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간략하게 봤을 때 자 파동에 5파가 남았는지 아니면 뭐 3파 진행 중인지 정답이 없어요. 엘리어트 파동이란 것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 단점이 시작과 끝이 애매모호하고 자기적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단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뭐다? 그렇습니다. 파동이 제법 완성이 이렇게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매수 포인트가 나왔을 때는 매수를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고점 부위다 이거죠. 여기가 딱 무너졌을 때 칼 손절이 안 되면요. 20일 기법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일 기법 써서 뭐 매수를 했을 때 60일까지 아까 컴비네이션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매수를 했다가 기준이 무너질 때 손절을 안 하게 되면요.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이야, 심지어 여기 인근에 매수 가능한 구간들 아닙니까? 8만원에서 26,000원까지 빠집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락 전환돼 버리면 그냥 앞전 강의에서는 ABC로 빠질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ABC로 빠지고 난 이후에 상승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큰 추세가 전환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부터 엘리어트 파동과 연관 지어서 설명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1 2 3 4 5 이렇게 갔는데요. 1 2 3 4 5 여기 안에는 세부 파동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서 2파가 됐고요.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이런 N자 파동이 하나에 4파가 됐고요. 여기는 좀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5파가 된 겁니다. 이렇게 파동이 연장으로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파 가까운 파동이 제법 형성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20일 권역이나 이런 20일 권역에 매수를 했다면 깨지면요 빠른 손절이 필요한 거거든요. 파동이 완성이 많이 됐을 때 아까 앞전 방송에 매수 포인트에 설명했을 때 컨비네이션 20일과 60일 컨비네이션을 여기 인근에서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비교적 이렇게 상승 초입에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았을 때 같이 쓰는 컨비네이션이고요. 그럼 좋다. 여기서 한번 했고 아까 20일과 60일의 컨비네이션 매수 기법도 쓸 수 있다 했으니 했다 칩시다. 그럼 단가는 이 정도죠. 이 정도 여기와 여기니까 그 반등
해서 잘 빠져나오는 게 기본인데, 그렇지 못하고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던져야 되는데,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크게 빠져버린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파동이 많이 완성된 이후에는 매수할 때 접근을 자제하시라. 그 파동이 완성이 많이 됐다는 것은 급등했다라고 다르게 풀이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산중공업 돌아가 보죠. 두산중공업. 자, 파동이 여기 정도부터 최초 파동 아닙니까? 경장님 반갑습니다. 여기부터 그러면 파동이, 요 드래곤 파동이 많이 완성됐습니까? 아직까지 뭐 별로 완성 안 됐습니까? 천천히 카운트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야, 그렇게 일일이 다 하면 너무 지금 많거든요. 파동이 엄청 완성이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데는 뭐 따라갈 자리도 없죠. 오파가 완성됐네 안 됐네가 논란에 여지가 없는 겁니다. 고려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것을 파동으로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월봉상으로 보면요, 딱 돌아서고 있죠. 그죠? 월봉상으로 보면 3파 진행 중,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무리 없는 겁니다. 하락한 추세 다 돌려내고 1, 2, 3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못 봤을 거야. 레기 중근인가 하는 선수는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 주는가 몰라. 엘리어트는 그 사람 뭐 그지? 자, 뭐다? 이렇게 이렇게 1, 이렇게 2, 이렇게 3으로 볼 수 있어. 1, 2, 3. 근데 이게 눈에 들어오냐 말이지. 처음부터. 그죠? 처음부터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큰 파동 닥터케 있는 눈에 한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럼 이후의 상황을 엘리어트 파동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이후의 상황은 조정을 적당하니 받고 나면 또 반등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두산중공업 할 겁니다. 두산중공업 할 거예요. 왜? 아까 봤다시피 그 15만원 하던 게 뭐 2천원까지도 갔는데 이게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죠? 조정을 좀 마치고 나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한 번에 안 죽어요. 이렇게 강하게 간 거는요, 한 번에 이렇게 안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뭐 기업에 뭐 이상한 악재, 초특급 악재, 뭐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경우 없습니다. 없어요. 게다가 여기 쫙 사들어온 게 누구다? 여기부터 쫙 사들어온 게 누구다? 기관의 외국인이에요. 최근에 좀 던집니다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당히 조정받으면 한 2만원부터 반등 시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다가 반등 제대로 못해내고 밑으로 꼬꾸라지면 그때부터 뭐 어떻게 될란지 몰라도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자, 충분히 설명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경우에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어떻느냐. 단기적으로는 파동이 많이 완성되어 있었고 크게 무너지니까 조심해야 되는 단계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월봉이라든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하는 초입의 경우라 봐도 무방하니까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눌려주면 관심 가져라. 지금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도 참고해도 되는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월봉을 왜 보는데 큰 거를 좀 보고 싶으니까. 일봉으로 하니까 여기밖에 안 보이잖아. 그지? 그것도 많이 보이긴 많이 보이는 거지만
월봉으로 보면 더긴 흐름까지 볼수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거 일뿐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특별하고 일봉으로 봤을 때또 다른 특별함이 있어서 보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뭐, 아, 이제 월봉이 바뀌는 날이니까. 그게 무슨 상관인데? 호두까기인가? 뭐식인가? 60분봉 생기는 타이밍인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 맨날 돈 꼴면서.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길게 볼수 없으니까 더 넓은 흐름의 기준을 잡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30분봉이 특별하고 60분봉이 특별하고 일봉, 주봉, 월봉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긴거못 보니까 보는 거예요. 긴거못 보는 거니까 1년의 상황이 이봉 하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아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월봉, 주봉, 일봉 그것보다 더 짧은 분봉 이렇게 봐 나가는 겁니다.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자, 레기는 처음 오신 손님한테 순서 잠깐 양보하고 수성 이노베이션 까였어, 씨. 수성 이노베이션. 수성 이노베이션 2800원에. 앞에 두산중공업의 방송을 좀 전에 참고를 해봤을 때 2800원에는 잘 사신 것 같아요. 잘 사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아, 내가 봐도 꼭대기 잡은 것 같다.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이야기 남겨보십시오. 제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까 앞전 방송에서 2680원, 2680원. 그러니까요, 2680원이라도 아까 제가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680원이라도 잘산것 같아요. 본인이 봤을 때. 와, 너무 높게 산것 같다. 어떤 것 같아요? 앞전 매수 포인트 방송 들었습니까? 앞전 매수 포인트에서 방송에서 이야기한 바로는 여기 구간. 그리고 20일 올라타는 이런 구간이나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구간 아니고는 살 데가 없다 했는데 여기서 사버리니까 완전 꼭대기 중에 꼭대기죠. 목표치 방송 조금 전에 하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 폭만큼 여기서 올라간다 보는 거거든요. 목표치를 따져봐도 목표치만큼도 더 슈팅이 걸렸어. 꼭대기거든요. 꼭대기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분석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은 거래 정지 기간도 있었고요.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높게 샀어요, 결론적으로. 그죠? 여기서 얼마나 더 가겠다고 사신 겁니까? 닥터K 보고 너 1,000만 원치 사면 1,000만 원 줄게 해도 저는 잘못 사겠어요, 이런 거는. 너무 높거든요. 못 따라갑니다. 물론 저 혼자 초단타로 해라면 뭐 어떨지 몰라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2680원이니까 그죠? 완전 고점 중에 고점이거든요. 목표치 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윗꼬리 달고 음봉 나오고 이러면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매수를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요.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림이 매도 시그널. 볼린저 밴드 삐져나와도 매도 시그널. 5일선 2평 이탈하는 장대 음봉도 매도 시그널. 그러면 5일선 2평 이탈 직전에 장대 음봉입니다. 7% 빠졌어요. 추가로 빠지면 2260원까지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개별주 성향이 있으니까 만약에 반등하면요, 3,000원권 정도는 반등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조정받는다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요.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봐왔던 주식은요. 이 주식은 제가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봐왔던 주식은요. 여기서 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7% 밀렸기 때문에 추가하락이 쉬운데 이거 앞전 상황을 보면요. 여기도 크게 밀렸는데 10% 밀렸는데 그 다음날 11%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잡주지. 가지고 계신 걸 잡주라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우량주는 아니잖아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7% 10%가 막 움직이는데 우량주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전 상황처럼 강하게 올라타고 3,000원 이상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밀린다 싶으면 적절히 차익 실현 의견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밀리면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자 이유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40원에서 1,500원이니까 750원 정도 760원 정도 올랐어요. 760원만큼 올라갈 수 있다 보면요. 760원을 더하게 되면 2340원입니다. 2330원입니까? 40원입니까? 2360원에서 딱 내려오죠. 2300. 그건 내가 꺼서 그렇네. 그죠? 목표치 대략 꺼서 그렇습니다. 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치도 어느 정도 그죠? 의미가 있어요. 여기 폭만큼에 상승할 때 여기 폭만큼 올라가는 게 기본인데 여기를 뚫고 올라갔으니 한 단계 더 그럼 레벨업 됐다 칩시다. 그죠? 여기 폭만큼 또 올라간 부분 목표치 더 한다면 1,500원에서 2,200원이니까 대략 600원 정도죠. 600원, 700원, 700원이네요. 맞죠? 700원을 여기서 더 한다면 2,960원 나오는 겁니다. 3,000원 딱 떨어져. 그죠? 여기. 자, 끼워 맞추는지 아니면 설득력이 있게 이야기하는지 봐요. 여기도 올라가서 3,000원에서 밀리는 이유를 닥터케이 너는 왜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라면 목표치가 달성됐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목표치가 달성되고 난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삐져나오고 할 때 밀리고 하면 뭐다? 조금 전에 봤다시피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 목표치 달성 이후에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하면 매도 시그널. 이거 보시라니까 최신 동영상 나중에 방송 마치고 보십시오. 그리고 밀리는데 그죠? 원봉으로 크게 밀리는데 언제 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하락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후 대응 방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SKC SKC는 아주 관심이 조금 많은 2차전지 섹터의 종목인데요. 자, 무너질만 하면 올라타고 무너질만 하면 올라타고 하는데요. 자, 지금 2차전지 소재 관련 투자도 상당히 가열차게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상향 끝내주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기가 초반에 올라탈 때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죠.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는 구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전고점도 돌파합니다. 7% 때 강한 상승을 했는데요. 외국인 지분 쫙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좀 차트를 작게 하면요. 여러분들 여기를 딱 보셔야 돼요. 그죠? 여기 보시면 기관 외국인, 기관이 요새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띄엄띄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차트 크게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좀 더 인지하기 좋으니까요.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저항이고 여기는 지지입니다. 자, 여기 직전 고점 되는 저항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그냥 띄어버렸죠. 그러면 베리 굿. 여기 저항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 튕겨 내려오던 거를 그냥 한 방에 뚫었죠. 베리 굿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추가로 더 갈 가능성 높아요. 14만 천원, 14만 8천 원의 저항이 있습니다만 여기를 만약에 스트레이트로 한 번 더 빵!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한 번 더 빵빵 띄우면서 가면 베리 굿 15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가다가 이렇게 14만 8천 원에서 조금 밀리고 하면 조금 숨 고르다가 그 이후에 추가 상승할지 안 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핵심은 뭐다? 상승할 때 상승은 이렇게 강하게, 조정은요 가볍게 받아야 됩니다. 조정은 이런 식으로 조정 가볍게. 자, 조정을 받는 상승은 어떻게? 상승은 이렇게 강하게 상승. 조정은 어떻게? 이렇게 푹 빠지면 아니고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조정 받으면 very good.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듯 많은데 스무스하게 받으면 추가 상승. 그렇죠? 자, 여기도 나오네. 제법 강하게 가서 조정 받는 듯 많은 듯 하니까 어떻게 된다? 강하게 올라가. 근데 여기 인근에서는 푹푹푹푹 제법 빠지니까 어떻게 돼? 아, 조정 제법 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조정권을, 여기 조정권을 장대 양봉으로 한 방에 띄어 올렸다? 거래량도 수반된다? Very good. 여기 강하게 강하게 올라갈수록 좋고, 스무스하게 조정받으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아유, 깔끔해. 렉이 깔끔하지? 깔끔하지 않습니까? 2차전지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죠? K배터리 좋을 것 같으니까 더 들고 가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그냥 슬쩍 끝내면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좋은 걸 누가 몰라? 그죠? 뭐 어디 정도의 지지저항, 어디 정도에서는 어떠한 상황으로 나왔을 때 어떠한 케이스로 내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잘 알려줘야죠. 그죠? 자, 경자님은 이원 옛날에도 들고 있었죠. 옛날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48,000원. 와, 이건 잘 샀고 잘 들고 왔네. 자, 아까 매수 포인트라고 했던 부분과 틀린 부분 있나요? 48,000원이랐으니까 직전 고점 돌파하는 여기는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앞전 시간 복습 자꾸 하는 겁니다. 돌파할 때 여기 이평선 하나 남겨놓고 모든 이평선 돌려내는 이런 구간 관심 가능하거든요. 여기 돌파한 거 확인했고 20일에 눌려주니까 매수 가능. 여기 돌파해내는 양봉에서 또 가능. 자, 여기 20일 지지하니까 가능. 여기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여기 가능. 매수 가능. 그러니까 매수 가능한 구간에서 잘 매수하고 끝내주게 끌고 왔네요. 잘했습니다. 이거는 저 같으면 이런 데서 다 뭐 던지고 나왔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들고 있으니까 뭐 그저 수익을 더 취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구간 정도에서는 일부 차익 실은 하셨던 게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다행이지. 아까 두산중공업 봤죠? 이렇게 푹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기준.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했다 안 했다 한번 남겨봐요. 여기는 매도 포인트입니다. 일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그 기준이 어떤 때는 적용하고 어떤 때는 적용 안 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다. 자, 크게 놓고 보니까요, 자, 이런 지지와 저항을 보입니다. 횡보 막 하다가 팍 깨졌고 돌아섭니다. 그죠? 기름값 아무래도 올라가고 하니까요. 그죠? 이원 뭐하는 회사인지 대충은 압니다만 한 번 더 그럼 같이 공부해 봅시다. 정유개통 아닙니까? 가스, 석유가스. 그죠? 석유가스. 액화, 석유가스 포함. 그 LPG 넣으러가면 E1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유 제품과 각종 가스.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거든요. 많이 $70를 막 올라가고 몇 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닥터K가 또 오일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급락을 딛고 유가의 흐름과 똑같은 궤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유가도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방에 빵빵빵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조정 좀 받지 않을까. 여기도 보면 6만원권이 좀 밀렸던 자리 보이죠. 여기 있는데. 그죠? 딱 보면요, 이런 지나간 궤적을 잘 보셔야 돼요. 닥터케이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석유 그리고 가스 관련 회사다 이것밖에 몰라요. 근데 6만원에 살래 안 살래 하면 저는 안 산다 이렇게 딱 말씀드립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파트K는 이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도 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만 금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료 못 봤으면 금방 이야기 못해요. 아 잠깐만요, 그걸 어떻게 금방 이야기합니까? 제가 자료 분석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닥터K는 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올라가거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흔들흔들하면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좀 흔들릴 때는 적당히 차익 실현해 나가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더 낫다라고 닥터K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신호탄은 언제? 이렇게 은봉이 6만원 인근을 가다가 조금 밀리고 하면요, 이렇게 5일선 이탈하는 거를 유양 잘 끌고 왔으니까 5일선 이탈하기 시작하면요 매도 분할해서 해 나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됐죠? 매도 조금 했다. 6만원에 일부 매도했다. 잘했네. 잘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5일선 좀 깨졌다 들어 올렸거든요. 여기 6만원 넘어가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는 많이 올라오기도 많이 올라왔고 유가의 흐름도 그래요. 유가의 흐름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 은봉으로 딱 떨어지면요, 토해내지 마시고 적당히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려 죽여도 이거 하고 싶잖아요. 20일 인근에 오면 사보시던가 팔아먹은 거 6만원에 팔았던 거 5만 5천원에 거의 10% 세이브하면서 다시 사들어갔는데 조금이라도 올라가죠.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맨날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여기에서 6만원 꺼내서 매도했다 했잖아요. 여기 5만 5천원권까지 오면 10% 좀 안됩니다만 세이브입니다. 한 9% 정도. 여기서 반등 넣어줘. 팔아먹은 거 사넣어요. 우리 좀 올라가잖아. 그러면 또 먹는 겁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그게 이제 끝내주는 선수가 돼가는 과정이거든요. 언제까지?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자님도 닥터K 지금 세일하고 있으니까요. 3+1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당장 수익 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본기가 딱 껴야 되거든요.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식시장은 계속 열립니다. 자자손손. 그렇죠?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열려 있을 겁니다. 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부에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라 하셨잖아요. 기준을, 기본을 잘 닦아야 오래 살아남거든요.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0일 인근인데 사도 되겠느냐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닥터K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뭐 분식회계 논란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닥터K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데 사고 싶기는 했어요. 그죠? 그냥 차트만 딱 보자면 돌려내고 반등 20일 올라타고. 그죠? 근데 이거 여러가지 뭐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고 국내에서 참 그쪽으로 상당히 그죠? 탑을 달리는 회사는 맞아요. 단기 박스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만원권 정도에서 88만원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간다면 94만 5천, 여기를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한 번 더 올라타서 여기 위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가 이제 중요한 국면이겠죠. 요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타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그럼 적당하게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여기 올라타면 여기서 하단에서 매수, 여기 상단에서 매도, 이런 박스권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입에서 매수하라는 소리는 안 나갈 겁니다. 닥터K는 주관이 뚜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죠? 분식 회계가 뭡니까? 회계 조작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 안만 좋다 해도 저는 별로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요일인데 소중한 시간 같이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닥터K가 여러 가지로 변화도 꾀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요구에 조금 더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보시면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3개월 플러스 1개월 세일할 때 여러분들 한번 기회 잘 살펴보시고 기회 한번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